할 일은 하고 놀기도 되고. 오늘 아빠가 잠깐만. 애가 먼저 읽고 맨 먼저로 밥 먹고 나서. 안 돼, 19분으로 19분으로. 알았어. 그 대신 집중해야 돼. 고기는? 고기는 저녁에 먹으면 안 될까? 안 돼. 어디 있어? 아니야, 고기 없어, 고기 없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엄마 구워줄게. 한 가지, 어머니. 어머님이 호랑이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호랑이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호랑이 엄마. 네, 왜? 테스트할 때 보면 너무나 집중 유지 잘하고 하잖아요. 그럼 이미 좋은 거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아이라면 끝까지 엄마가 조금 호랑이 선생님이 돼서 단호하고 정확하게만 제지를 해주시면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저도 이제 성격 유형 검사, MBTI 검사로 컨설팅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. MBTI 유형상 이제 ENFP 스타일로 나왔어요. ENFP. 이런 친구들이 재능과 기술도 굉장히 많고요. 음악, 미술, 체육 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지루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거는 정말 못 참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유리할까요? 불리할까요? 불리하죠. 매우 불리합니다. 네. 우리 어른들은 맞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잖아요. 네. 근데 태호 같은 성향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. 사고 체계나 세계관이 약간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수학을 풀 때도 감정이 좋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막 창의 사고력, 문장제, 서술형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나도 할 수 있네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. 시각적인 자료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냥 텍스트만 보는 것보다는 말로 설명도 해주고 아빠한테 질문도 하고 아빠한테 문제도 내고 내가 안 걸 막 말도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말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과정에서 학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유도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ENFP 유형한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말씀드리자면 정치인, 아나운서, PD, 배우, 싱어송라이터, 공연 기획자, 심리학자. 좋네.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잘 되면은 아나운서 부자가 되는 날도. 아니 아나운서 말고 다른 거. 알겠어. 아나운서는 아니고 정치인 PD 이거죠. 그래서 예. 오늘 이렇게 태호의 모습도 보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저는 그거 안 해야 되겠어요.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아 태호야. 맞아요. 이거 안 해야 되겠고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. 예.